안녕하세요. 천미경입니다. 잔주름은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세워야 되고요. 이 깊은 주름은 속피부를 꽉 채워줘야만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주름이 많이 완화가 돼요. 주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그 주름을 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깊은 주름을 피려고 살을 막 찌우시더라고요. 살찌면 주름 펴지는 거 맞아요. 탱탱하니까요. 주름이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목구비가 살에 묻혀요. 그러면은 더 이쁜가요? 살에 묻히는 것보다는 주름의 원인을 알고 어느 정도 주름을 완화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주름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주름이 잘 생기진 않아요. 다이어트 후에 이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것은 바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채우게 되면 한 1개월 정도면 피부가 탄탄해지면서 탄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름의 종류는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가성주름, 잔주름, 깊은 주름,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져요. 가성주름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주름인데요. 보통 가성주름은 다이어트 이후에 생기거나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서 생기거나 또는 잠잘 때 옆으로 이렇게 베개 누웠을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이거나 너무 건조한 날씨에 일시적으로 자글거리면서 생기는 이런 주름들을 우리는 가성주름이라고 합니다. 가성주름은요, 화장품만 잘 바르고 피부 장벽만 잘 만들어주기만 해도 펴져요. 그건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젊은 20대들이 주름이 있다고 막 걱정하는 거는 화장품을 제대로 바르지 않고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가성주름이에요. 그래서 이 가성주름에는 충분한 보습만 잘 주시게 되면 없어져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있죠. 약간 모세혈관이 보이고 피부가 좀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요, 피부가 자글자글한 느낌이 드는 잔주름이 많이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으면 얇을수록 투명했던 피부들이 나이가 들면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지면서 쭉 밑으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피부가 얇으면 주름이 잘 생기는 이유가 있죠. 바로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가 보유 하고 있어야 되는 수분들이 증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피부는 건조해지고 건조한 피부는 주름이 쫙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잔주름을 피려면 먼저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피부 장벽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피부의 장벽이 정상적인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만이 그 잔주름이 펴져요. 특히 잔주름의 원인은 너무 과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갑자기 빠져나갔을 때 생기는 잔주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얇은 피부 때문에 이 잔주름이 딱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과로하거나 잠을 못 자서 또 잔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잔주름은 어디에 많이 생기죠? 눈가에 제일 많이 생기죠. 눈은 깜빡깜빡 움직이니까요. 그 눈웃음이 있는 분들은 눈가에 잔주름이 더 많은데 눈이 작은 분보다 눈이 크신 분들이 잔주름이 많아요. 눈이 작으면요, 이 깜빡거릴 때 주름이 많이 안 생겨요. 근데 쌍꺼풀이 진하고 눈이 클수록 눈가에 주름이 많아요. 잔주름에 좋은 아로마 테라피는 잠시 뒤에 브랜딩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깊은 주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유전적인 깊은 주름이 있고요. 하나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깊은 주름이 있어요. 근데 유전적인 주름이 그럼 뭐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 같은 경우 스마일 주름이에요. 친정 아버님, 저희 딸에게도 있는 이 스마일 주름이에요. 얼굴 형태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스마일 주름이 있고요. 또 눈이
시력이 좀 안 좋고 난시가 있어서 자꾸 인상을 찌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천재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에 생기는 요 주름 같은 경우도 자꾸 인상을 써서 생기는 주름 중에 하나예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죠. 목에도 제가 세 가닥의 유전적인 주름이 있었어요. 아들은 이마와 목주름을 닮고 저희 딸은 스마일 주름을 닮았더라고요. 이게 유전적으로 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세에 따른 내용인데요. 자세가 예전에는 곳곳한 자세를 가졌다가 배가 나오고 어깨가 굳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목주름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쵸. 그리고 얼굴이 커지면서 또 주름이 이렇게 여기 라인에 코 주변부터 여기 라인에 깊은 주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눈이 크신 분들이 많이 웃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눈이 좀 큰 편이어서 많이 웃잖아요. 저는 웃는 대로 주름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깊은 주름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주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주름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교정하시면은 깊은 주름이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노화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에요. 물론 자세에 따른 주름도 노화와 같은 주름이에요. 그래서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이 깊은 주름은 한 가지는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를 좀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깊은 주름에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축두근 있는 부분이 꺼져요. 축두근이 꺼지면 여기 전두근이 위로 솟아올라요. 그리고 광대뼈가 돌출되게 되고 광대뼈가 돌출된 만큼 이 볼이 축 꺼져요. 안으로 쑥 들어가고요. 여기는 턱이 사각으로 이게 길어져요. 얼굴이 커지면서 생기는 깊은 주름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깊은 주름들은 아로마 테라피로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완벽하게 펴지진 않지만 비포 애프터를 사진 찍어 놓고 보시면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을 쓰기 전의 사진과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을 바르고 사진을 찍어 보시면 표시가 날 거예요. 어느 정도 펴졌는지 표시가 나요. 피부의 탄력도 좋고 또 이 라인이 얼굴 라인이 확 작아져요. 그래서 약간 동안 얼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들 천연 화장품 저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많이 쓰시면 안 되고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전 아이크림 안 발라요. 아이크림을 발랐으면 눈가 주름이 더 많이 없어졌을까요? 더 젊어졌을까요? 후회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습을 충분히 주다 보니까 이 얼굴형이 많이 무너지진 않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하거나 노화된 피부에 사용하는 토너 에센스 영양 크림 화장품 한 세트 만들어 볼게요. 천연 화장품 또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화장품 DIY이긴 하지만 비건이면서 천연이고 유기농입니다. 위치아지 익스트레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토너로 쓰셔도 되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합니다. 8054. 자, 피부에 탄력을 주기도 하고 보습작용, 주름 피부에 사용합니다. 두방울 브랜딩했습니다. 카오말 로만 두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네롤리 에센셜 오일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로즈 오또는 이 토너에는요 두 방울 넣으면 따가워서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드롭이라고 하는 속뚜껑에 살짝만 묻힐 거예요. 자, 로즈 오또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자, 보면서 하셔야 돼요. 뚝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 방울만 넣어도 많이 따가워요. 아주 조금만 넣는 건 괜찮아요. 자, 로즈 오또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면 살짝만 이렇게 갖다 대주셔야 합니다. 살짝 묻혀주는 거죠. 묻혀주고 자, 뚜껑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50번 흔들어 두시고요. 사용할 때는 흔들어서 15번 정도 흔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듯이 발라주셔도 되고 손바닥에 부어서 토너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흔들어 사용하는 것이 토너예요.
에센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30ml 공병이고요. 자, 캐리오일 먼저 브랜딩하고 30ml 공병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닝 프라임 로즈 캐리오일 10ml 브랜딩합니다. 자, 로즈힙 캐리오일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피부에 탄력도 주고 미백 효과가 뛰어난 캐리오일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많이 생기면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워요. 피부가 두꺼워질수록 주름이 잘 생기잖아요. 그때 로즈힙이 굉장히 맑게 해주고요. 주름에 콕 써야 되는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세우고 피부 속을 꽉 채워주는 캐리오일이 바로 아르간 캐리오일입니다. 자,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총 30ml 캐리오일 비커에 이렇게 계량을 했고요. 이것을 그대로 병에다가 붓습니다. 이 병이 한 40ml 정도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30ml 비커에 계량해서 넣으면 한 요 정도 돼요. 자, 에센셜 오일 8마로사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카오말 로만 에센셜 오일 두 방울, 네롤리 에센셜 오일 두 방울 브랜딩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토너와 동일하게 두 방울씩 넣었어요. 자, 로즈 오또는 토너에는 조금 찍어서 20분의 1방울 정도 넣었다고 치면 에센스에는 오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따갑지 않아요. 그래서 두 방울 브랜딩합니다. 자, 주름 피부에 사용하는 에센스 만들었습니다. 크림도 만들어 볼게요. 주름 피부에 사용하는 노화되면서 생기는 주름 피부나 건조해서 생기는 잔주름 피부, 얼굴형이 변해서 미워진 또 깊은 주름이 생겨서 얼굴형까지 변하게 만드는 주름 피부에 쓰는 천연 크림, 비건 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모든 토너 에센스 영양 크림은 비건입니다. 동물 유래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제형은 천연 계면활성 제와 천연 보존제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에센셜만 넣게 되면 너무 건조해져요. 겨울에는 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아르간을 1ml 정도 넣을 건데요. 이 정도 짜면 0.78ml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0.5 하나, 한 번 더 짜서 0.5ml 정도 둘, 1ml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8마로사입니다. 네 방울 브랜딩 합니다. 카오말 로만도 네 방울 브랜딩 할게요. 네롤리 에센셜 오일도 네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로즈 오또는 세 방울만 너무 많이 넣으면 따가워요. 자,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여기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들은 모두 피부의 탄력과 노화, 주름 피부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들입니다. 자, 잘 혼합할게요. 자, 충분히 꼼꼼하게 이 오일들이 저 크림 바닥에 깔아지거든요. 들어 올리듯이 꼼꼼하게 잘 섞어주셔야 해요.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크림 다 만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크림은 겨울에 바르실 때는 소량씩 두 번 바르세요. 한 번 바르면 다 흡수되고 없어요. 근데 여름에는요, 땀이 나니까, 더우니까 한 번만 발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한 번 바르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발라주시게 되면 피부 장벽을 만들어요. 자, 크림 다 만들었습니다. 제형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토너, 에센스 이렇게 한 세트, 천연 화장품 한 세트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토너는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손바닥에 이렇게 덜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기 전에는 꼭 흔들어서 이렇게 따로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묻는 상태에서 요 정도 하나 둘 셋 그리고 얼굴에 러빙 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두들겨서 흡수시키지 마시고 토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에센스를 한 스포이드 한 0.5mm 정도, 너무 많죠? 요 정도 보일까요? 요 정도만 손바닥에 이렇게 덜어요. 이게 방울로 따지면 한 8방울 정도밖에 안 돼요. 문질러서 또 얼굴에 목까지 주름이 많은 곳에 꼼꼼하게 귀 주변까지 발라요. 자, 충분히 바르시고 좀 남으면 오일을 다 흡수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크림을 요 정도 한 새끼손가락 한마디 채 안 되게 정도 요 정도로 얼굴에 발라서 얼굴에서 마사지, 셀프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겨울에는 요 정도 한 번 더 바르시고요. 여름에는 이 정도만 발라도 한참 마사지가 돼요. 한참 마사지해서 문질러 주시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쫙 흡수되고 굉장히 촉촉해져요. 자, 여기까지 천연 크림, 주름 노화 피부에 사용하는 천연 화장품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